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고 딱 그 마지막 날 바래주신 날 한다는 말이 얘한테는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증여가 되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증여가 안 된다고 세상 상속은 얘하고 나하고 둘 뿐이 없다고 여기 김씨 가정에 아버지, 시아버지, 형제자 중에서 장가를 못 가신 분 계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 이유 없이 일어나진 않는다.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시댁에 김씨 가정에 무자자손이 났던 조상이 있다. 네. 이 조상이 XX를 통해서 너희 신랑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한번 돌아다녀 보자고 흔들고 다니니 너하고는 가정건사하고 살기가 힘이 들었다고. 그래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이렇게 살아도 네가 남편한테서 주고받을 복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니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하면 네가 살아지나? 못 살아질 거 아니야.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해준다. 이혼한 이유를 차례대로 풀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지금 김씨 대주를 데리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가정도 못 지키는 게 새끼는 줄줄이 까놓고 내 몰라라 하고 아버지 역할 못하고 네가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새끼들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 그 얘기가 누가 그 집에 무자 조상이 있다고 사주를 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 이 무자자손 중에서 절에 기탁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자식을 못 낳았으니 어 조부 열애 때 그 다음에 시 할배자에도 장가를 못 가가 이 자석을 못 낳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뭘 했냐면 절에다 기일을 했다고 자기가 자손이 없잖아 네. 응. 그러니까 자기는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엄청 열심히 닦았는 거야 왜 내가 마누라를 구해봐도 자식을 못 놓으니까 그러면 후손이 없기 때문에 양자 양부를 받으면 다행인데 양자 양부를 못 준 경우에는 못 받거나 못 준 경우에는 절에 많이 기일을 했다 스님으로 입적을 하든 아니면 절에 가서 불화를 그리든 안 그러면 절에 가서 염불을 하든 이런 걸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 너그 지그 집에 쉽게 말하면 신랑 지그 집에는 이 가물줄이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라 이 종교줄이 그러다 보니 이 할아버지가 이 조상이 돼가지고 너희 신랑한테 와서 바람결에 구름결에 동서남북으로 끌고 다니면서 가정에 안착을 못하게 했다고 그러니 네가 살라 하면 어쨌든 얼마 힘들었겠냐고 가정은 있고 새끼는 뽈뽈거리고 낳았는데 미기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시댁에는 왠지 모르게 왜 바깥으로 도는 신랑을 보고 능력 없는 신랑을 보고 좋아라 할 여자는 어딨노? 나는 신세를 줘줬어도 자식은 또 그렇게 안 되잖아. 키워야 되잖아. 그랬는데다가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많이 벌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많이 벌어가지고 절에다 기일을 할 때 형제간들한테 돈을 주니 안 주니 하면서 싸움을 하고 절에다 내가 시주를 많이 하면 이 형제가 늘 어떻겠노? 싸움으로. 어, 네가 아무리 자식이 없어도 너는 김씨 아이가 부처님한테 일을 주고 팔을 우리를 줘야지 하고 싸우게 됐었단 말이야. 그때 그 시절에도 그 기운이 점점 내려오면서 엄마의 네 작년 운기에 올해 지금 이렇잖아. 작년 운기 올해 운기 들어오면서 파살이 딱 끼었다고 파괴가. 파괴가 끼었다라는 거는 이렇게 물건이 팍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럼 사람도 니하고 같이 있다가 팍 박살이 나고 돈도 니하고 있다가 팍 박살이 나고 건강도 니하고 있다가 팍 박살이 난다. 나는 기운이 들어왔다고. 그런데다가 신랑 쪽의 운세를 보면 문서 계약서에 소리가 난다고. 소리. 문서로 소리가 나거나 계약서에 소리가 나거나 관제, 시비, 소송 이게 지금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신랑하고는 안 살아도 기운이 들어온다고 기운이. 왜 누구
얘네들이 있으니까 그 기운이 타고 들을 거 아니야. 누구한테? 니한테. 그러니 올 한 해는 문서 문건 계약서 때문에 싸움이 난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집 계약서가 됐든 땅 문서가 됐든 이혼 문서가 됐든 법정 소송이 됐든 이해가 가나? 이 여기에 돈이 얽혀 있다고. 인간관계가 얽혀 있다고. 그래서 사람으로 임패, 인간으로 폐할 운이 들어오고 문서로 시끄러울 운이 들어오고 이게 계속 시끄럽게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관제, 쉽게 말해서 변호사, 소송 이런 거에도 소리가 난다고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너 신랑은 죽을 운이고 너 아들이 땜할 운이다. 땜을 하려니까 엄마가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있던 일을 뒤집어서라도 문서 문건 계약서 관제 시비 환란 인간의 임패 파괴가 지금 딱 들어왔다. 근데 이 무자 자손 이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지금 보이고 무자 조상이 제일 먼저 보인다. 이 무자 조상은 자식한테 못 남겨주고 절에다 기일을 하면서 절에 재산을 줄까 식구들한테 재산을 줄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다 정하지도 못하고 이 무자 조상이 죽었다고. 그러니 절에서는 내준다 했다 나를 준다 했다 절에다 다 기이한다 했다 이래 나오고 거기 형제간들은 아니다 절에 들어가서 돈은 닦았어도 재산 다 준다 소리는 우리한테 한 적이 없다 절에다가 지금 이게 투영이 돼가 반대로 투영이 돼갖고 조상이 그런 조상이 있으니까 너가 문서 문건 계약서 이걸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왜 이걸 가져서 가진 사람은 파괴가 나서 죽고 없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근데 너한테 줄 놈도 말이 없고 받을 놈도 말이 없는데 사람은 사라지고 없는데 이 문서를 가지고 소송 시비 관제 부설이 났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먹을록 이불록 갖고 깔찌 뜯는 거라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 네 입에 들어갈 거니 내 입에 들어갈 거니 내 거니 네 거니 그러면서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지금 칼부림 일보 직전인 거야 그러니 엄마애가 다 화가 난다 다 억울하고 아니어도 좋은데 억울하다고 다 네가 가져가도 좋은데 내 밥을 만드는 게 억울하다고 문서가 뭐 어째 돼 있는데 뭐 문서로 싸움을 한다는데 아 저기 엄마 돌아가시면서 엄마 집 두 채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친정엄마? 네 그게 갑자기 말은 받지 못하고 돌아가셔가지고 급살로? 예 그래갖고 그것도 네가 지금 억울한데 네 근데 원래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우리 딸이니까 천천히 얘기해 내가 신용이 안 좋아서 내 앞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딸내미를 준다고 그리고 딸내미를 그러니까 신생아 때부터 엄마가 키워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얘한테 준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한 10년 전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었어요 동생들한테 동생한테도요. 근데 알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얘네들이 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그럼 다 일치를 짜게 얘를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고 딱 그 마지막 날 발해주신 날 한다는 말이 얘한테는 못 주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증여가 되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증여가 안 된다고 재산 상속은 얘하고 나하고 둘 뿐이 없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그러니까 처형은 안 되니까 얘로 다 돌리자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네, 뭐 재산 상속 포기를 하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려고 지금 딸님이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때까지도 없이도 살았으니까. 아니 근데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네요. 마음이... 억울하네요.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도 보이는데요. 그래 너무 억울하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저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네가 화가 나고 진짜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저걸 확 깔찌 뜯을까 아니면 오도독 씹어먹을까 왜 형제간끼리 많지도 않은 형제간끼리 이 문서 문건 계약서 갖고 뒤집어 엎어갖고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 딸님이하고 생각 중인데 이번 주 안으로 그냥 최소 포기각서 쓰고 그냥 다 가져가라고 그냥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냥 싸우기도 싫고 그러니까 나도 보이기는 보여요. 그게 뻔히 보이는 주위에서도 사람들이 그걸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주위에서도 최선 포기 각서를 쓰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딸내미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길 그냥 어떻게까지도 없이 살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고 그냥 지금 딸내미하고 얘기 중이에요. 근데 왜 그래 억울하냐고. 그런 취급받는 게 억울하고 내 지금 상황이 억울하고 너가 엄마 앞을 서서 너가 이렇게 깔찌 뜯고 싸움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억울하고 김씨 가정에 신랑 본 집에 딸내미 집에 김씨 본 가정에 무자 할아버지 들어와서 자식들끼리 재산 다툼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이게 지금 관살이라 그래갖고 문서문건 계약서 관제랑은 좀 달라 이게 또 관살이라 그래갖고 이게 지금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우리 아들 뭐뭐생 몇월 며칠 날 이 아들 때문에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 이 아들이 사주팔자에 대를 이어가기 힘들고 무자자손이 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자꾸 침노를 하니까 너한테 와서 이런 기운이 엄마가 액빠지잖아 애기 어리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그 집 조상 싫다 해도 여나 들어오는 거라 바람이 들어오니까 니는 온몸으로 막는데 이게 딱 뒤집어지고 하니까 이 간이 다 우리 경상도 말로 간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허파가 뒤집어진다고 기가 막히는 일이 자꾸 들어온다고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생 같아도 지가 지정신이면 언니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순리대로 할 수 있잖아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니잖아 냉정하게 저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가 신용불량자고 돈이 없으니까 네가 이걸 상속을 받아봐도 네한테 남을 게 없는 건데 이걸 왜 공중에 날리느냐 이걸 다 내 앞으로 내가 상속받는 걸로 하자 상속 포기각서를 써라 나는 이걸 유지할 수 있다 엄마가 집을 두 채나 안 가놨는 게 한 개 5억씩 10억이라면 내가 들고 있으면 13억이 되는데 그것만 알고 있지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고 이걸 자기가 어떻게 처분을 해서라도 네한테 현금으로 돌려서 어떻게 언니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다 원래 우리 집 식구들이 그래요 좀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리고 말투가 그냥 좀 아빠 때부터 그냥 전부 다 무시하는 그리고 동생은 좀 자수성가를 해서 돈이 좀 내보다 좀 많아 그러니까 내보다 많은 경우 좀 많죠. 지가 자수성가를 했으니까 나름 그러니까 뭐 지 그 제부나 신랑 그 저기 뭐 제부나 동생이나 뭐 눈에 뵈는 건 없죠. 뭐 젊은 나이에 뭐 좀 재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엄마가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데 물으러 갈 때는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런 기운 때문에 이런 게 있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건 포기하고 끝까지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 20살 안에 그만큼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이 아이한테 일어날 일을 누가? 엄마가 지금 인업으로 인동법으로 인간살로 인간상충으로 지금 견뎌내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다리가 탁 빠지면 되는데 신경조직이 잘못되면 장애를 입어. 빠진 다리에 붙이면 되지. 지나가다 탁 부딪혔는데 실명이 된다고. 살이 굉장히 깊게 들어오는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거에 대해서 아까 딸내미하고 얘기했잖아. 아, 내가 아들을 샀다. 딸을 샀다. 그리고 딸내미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나온다. 무조건 그냥 울고 억울한 마음에 주느니. 그래서 이번 점통수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 상담을 받고 엄마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요. 의뢰자분께서는 이제 친정열의 모친열애가 급살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가지고 형제간끼리 다툼이 나고 소송이 났던 지금 그런 상황에 걸쳐져 있는데 이쪽에서는 산신의 벌전이고 종교의 파살이 들어와서 첫 번째는 그거 판단을 내면 제일 좋겠고 그 다음에 조상의 무자조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자손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물에도 퍼부지고 자식에도 퍼부지고 자석간에도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잘 풀었으면 좋겠고 사주팔자에 삼재나 관살이 끼어서 딱 충을 입어서
횡액살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눕혀놓거나 상복을 입거나 복을 입는 이런 상황들이 들어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살해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상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삼재팔란을 풀어내고 그 다음 종교의 파사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소선간에 들어왔던 친정열애에 돌아가신 분 상복을 입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뭐 진옥이 구시됐다든지 아니면 자리거지 구슬해주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렇게 잘 의논하고 공론해서 이렇게 잘 풀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저에 대해 나에 대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속은 좀 시원하고요.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 네.